이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는 꼭 하세요. 봄의 쌀에 딸내미 내보내고 가을의 쌀에 며느리 내보낸다라는 곡식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가을의 볕은 장난이 아닌 게 맞아요. 그만큼 가을의 볕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벌써 가을이에요. 하지만 피부에는 최악이죠. 그렇다고 햇볕을 무조건 피하기만 하지 마세요. 햇빛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아요. 전 뜨거운 햇볕을 석달 내내 쬐었는데요.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졌는데.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10살은 어려지는 피부 관리법. 삼아라, 삼마라. 오늘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피부 각질층 사이에는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10%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층 안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각질이 떠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이 잘안 받고 이렇게 밀면 때처럼 밀려나와요. 이 때처럼 밀려나온다고 각질을 무조건 밀어버리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얇아집니다. 또 그렇다고 이 각질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 모공에 계속 피지가 쌓여서 모공이 더 넓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늘어집니다.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요? 첫 번째, 일단 각질 제거는요. 평상시에 그 수분, 보습을 충분히, 각질을 덮어주듯이 충분히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이불 덮듯이. 두 번째, 오히려 세안제 양을 늘리면 각질의 양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세안제 양을 줄여주세요. 세안제, 폼클렌징은 이 완두콩 크기만큼 짜서 사용해주세요. 코팩은 어떨까요?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안 됩니다. 나중에는 더 모공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피지막은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산성 순한 클렌징을 써야 하는데요. 만약에 좀 강한 성분을 쓰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져, 얇아져, 건조해져요. 잔주름, 기미, 주근깨, 잡티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커지는 거죠. 즉, 약산성, 저자극, 홈클렌징을 사용해주세요.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어요. 혹시 아직도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나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시켜서 늙고 처지게 하고요. 만약에 찬물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 체온 때문에 금방 모공이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쭉 세안해주세요. 이번에는 삼하라. 첫 번째, 보습을 꼭 해주세요. 보습이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보습제에는 피지를 조절하고 각질도 좋아지게 만드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고르세요. 피부 성분과 좀 비슷해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좀 피부가 땡글땡글해져요. 주름, 미백 개선을 위해서 많은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시잖아요. 언제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각질 세포는요, 굉장히 촘촘해요. 아무리 좋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피부층 깊이 흡수가 되지 못하도록 각질이 막고 있는 거죠.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질 세포를요, 일시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이때 보습이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이죠. 수분 공급을 잘 해주면 이 각질 세포 사이에 그 간격이 넓어져서 그 유효 성분, 기능성 성분이 피부에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이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일단 보습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쓰시기 한 10분 전에 피부에 보습을 충분히 해주셔서 각질층을 열어주시고요. 기를 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 제발 좀 바르세요. 제발. 특히 가을입니다. 햇볕이 아주 세다는 말이에요. 날씨가 맑던, 흐리던, 비가 오던 그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얼마나 바를까요? 이 손가락 한마디 있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짜서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조금만 자외선 차단제 대충대충 바르시면요. 그 원하시는 효과의 반에 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한 양을 발라주세요.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요. 그 스프레이로 된 자외선 차단제는 절대 팔다리 빼고 얼굴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호흡기로 들어가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유기자차, 무기자차. 어렵게 들리죠? 쉽습니다. 무기자차는 물리적인 차단 효과. 딱 바르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 차단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바로 나타나죠. 단점이 있어요. 바르면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작용을 합니다.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버려요. 하지만 장점은 발라도, 단점은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요, 따갑거나 가려우실 수 있어요. 바른 지한 30분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단점을 잘 확인하시고요, 내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세요. 2시간마다 자주 발라주셔야 합니다.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세안은 1분 동안 꼼꼼히 해주세요. 스크럽제는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약산성 폼클렌저로 일단 손바닥에서 완두콩 끄기만큼 짜서요. 충분히 거품을 내주세요. 크림을 얼굴에 바로 갖다 대지 말고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이용했을 때요. 자극도 덜하고 세정도 더 잘 돼요. 1분 정도 꼼꼼히 얼굴을 마사지 하듯이 모공 깊숙이 노폐물을 빼낸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삼마라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삼마라 꼭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삼하라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에 노출이 돼도요. 관리하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정말 체감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피부 관리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큰 돈, 많은 돈 들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피부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몸매도 예뻐지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